사랑의 롤러코스터. 클럽 가는 남자. 제 별명이 쭈구리, 찌질이, 히코모리 등등 집에서만 생활한다고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들입니다. 남자라면 놀 줄도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술을 못하기도 하지만 안 좋아합니다.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은 싫어하기도 하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.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나중에 여자 어떻게 사귈 거냐고 잔소리를 늘어놓네요. 오늘은 생일인 친구가 꼭 오라고 당구에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하지만 발걸음이 무겁습니다. 역시나 도착했을 때에는 시끄러운 음악들과 발 디딜 곳이 없이 빼곡한 사람들의 친구들로는 보이는 테이블 반대쪽에는 여자들이 앉아있네요. 깊은 한숨과 머리에는 온통 몰래 빠져나가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합니다. 빠져나가기 위해 짐을 챙긴 나의 손을 잡는 여자. 저기 죄송한데 저도 같이 나가면 안 될까요? 자신도 청혼받은 친구가 답답해한다며 끌려왔다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여자. 근데 이 여자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걸까요? 사랑이 말합니다. 사랑하는데 조건은 필요 없다고. 가슴 뛰는 설레임만 있으면 된다고.